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고요. 몇 숫가랑 비중이요? 몇 숫가 2만 천 원의 비중 8%입니다. 2만 천 원의 비중 8%요. 예. 아, 일단은 매수가 자체가 진짜 애매한 자리라 가지고 이거는 지금 수익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운이 따라야 수익이 나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한 논쟁이 있어요. 바닥이다 또는 네. 바닥이 아니다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전문가들도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도 지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바닥이다 아니다를 서로 그냥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 예. 반도체 업황이 만약에 바닥이 아니게 되면 얘는 지금 올라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적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재무제표 보셨어요? 안 보셨겠죠? 그죠? 안 보셨으니까 샀겠죠? 예, 이거 추천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지금 보세요. 추천받은 걸 떠나가지고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지금 TV에 나오는 재무제표를 딱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어떤 것 같아요? 적자예요. 예, 추천받았는데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시청자님 친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야, 이거 그냥 물건 이거 좋은 건데 사라 이러면 살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하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죠? 얼마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바가지 씌우기 좋은 상태입니까? 안 보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지금 굉장히 적자,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얘는 지금 적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AI 반도체 설계 기술 이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AI 반도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약간 상승을 하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만약에 지금 2분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분기가 지금보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좋지 않거나 예상보다 조금 둔화가 된다면 얘는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쭉 빠져내려가는 게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괜히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아래쪽에 손절라인 잡고 짧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 오늘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인데요. 종가상으로 18,500원이 무너진다면 저는 그냥 손절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장기로 가져가봤자 별로 좋은 종목 아닌 건 방금 재무제표 보셔서 아시겠죠? 예예. 예. 네, 그래서는 18,500원이 무너지면은 짧게 손절하고 아래쪽에서 다시 들어가거나 다른 반도체 업종을 좀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얘는 어쨌든 변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변동성이 생길 때 위로 튀어 오르게 된다면 그냥 본전 정리하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재무제표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